문재인을 단지 내 아버지로서만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말씀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신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딸이 문재인 후보가 정치하는데 가장 먼저 반대를 했었는데 네. 열렬한 지지자로 바뀌었다. 또 손주와 함께 와가지고 할아버지 문재인의 모습도 좀 부각이 되고 그랬어요. 저기 따님이 잘 안 보였지만 저 외손주는 자주 비쳤었죠. 영상에서는. 네. 예. 근데 아마 이제 그 진보 진영의 그 유세나 뭐 선거 홍보 방법 중에 이제 감성적 접근이 그 보수당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보수당 후보의 경우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 돌아가신 선친이나 뭐 모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실버 세대에 대한 자극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역시 이제 그 젊은 층에 대한 그 타겟이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뭐 저게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그 뭐 좀 속내가 있는데 그 막판에 그렇게 영상으로 그 나오면서 또 실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좀 극적인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문 후보 입장에서는 늘 좀 가시처럼 있었던 것이 그 아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그래도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네. 뭐 가장 그 가족의 가치를 잘 이제 드러냈던 가족은 심상정 후보의 가족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족들이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제 딸의 그 영상 편지는 좀 뭉클한 그 지지자들에게는 좀 뭉클한 그 감동을 줬고요. 이 감동이 예전에 노무현의 눈물이라고 해서 기타 치면서 네. 그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 상록수 부르면서 흘렸던 저들의 푸르른 예, 네, 노래죠. 예. 그런 그 노무현의 눈물 이후에 아마 어제 이제 영상 편지가 문재인 후보의 딸의 영상 편지가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래서 지지자들한테는 이러한 감동도 그다음에 단호함도 어떤 때는 철저하게 정책으로 가는 이런 다양한 선거 전수 속에서 잘 배치된 질서 있는 선거 운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외할아버지 문재인 또 외할머니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상당한 환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자 홍준표 후보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차남이 그동안 많이 언론에 거론됐는데 어제는 장남의 메시지. 차남은 지금 뭐 신혼여행 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남의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 2번 홍준표 후보 장남 홍정석입니다. 아 여러분 나와 만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을 치르실 때마다 온 가족이 나가서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댐댐이는 그 가족이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정말 만점입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의 장남, 부인과 함께 열심히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유세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만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홍준표 후보의 장남이 아주 듬직하니 잘생겼네. 되게 뭐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인물로 보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네.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은 사실은 부모로서는 가장 존경을 누가 해줘야 하느냐 가족이 해줘야 합니다. 가족이 네. 그런 가족이 해주는 그런 그 부모 네. 그게 가장 존경할 만한 것이거든요.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이 홍정석 장남 예. 이렇게 아버지가 만점이다. 되게 이렇게, 큰아들이라고 붙이고 지금 네, 열심히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생각했던 뭐 홍 후보의 그런 이미지는 좀 씻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이미지였는데요? 예. 네. 자 안철수 후보로 넘어가 보자면요. 예, 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설희 씨. 뭐 여러 가지 선거 초반부터 구설에도 휘말렸고 또 본인이 또 와서 마라톤도 뛰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지도자, 공정한 세상을 만들 지도자이고
안설이의 아버지 안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도 기대해요. 네. 네, 안설희 씨 재산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구보다 좀 아버지 대선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좀 느낌이 그 문재인 후보 가족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게 저게 좀 약간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거의 화장기가 없는 얼굴에.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진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정말 누구도 지금 맞이하지 못한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뭐 적합한 후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왔었는데 좀 가족들이 주는 분위기가 좀 뭐 글로벌한 느낌도 있고 또 아카데믹한 느낌도 있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딸 안설희 씨를 통해서도 좀 그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 국민장인이란 말을 만들어낸 유담 씨의 말을 좀 들어보겠는데 이번 영상이 뭐 여러 번 그 유담 씨 영상이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 보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 꼭 믿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예, 아빠와 같이 이제 온 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네. 네, 유담 씨를 보면 잘 키운 딸 하나 뭐 여러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네.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 잘 키운 아들도 있습니다. 바로 심상정 후보의 아들 이우균 씨인데요. 그 모습 보시죠. 저희 집은 엄청 민주적이에요.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이 가족회의에서 결정하거든요. 오늘 안건은요. 요즘 설거지랑 빨래가 밀리고 있어요. 우균 씨도 가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잘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렇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네, 심상정 후보의 네. 공식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제 심상정 후보는 학창 시절부터 이제 운동권을 해와서 양성 평등에 대해서는 진짜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싸움들을 또 밀당을 또 해온 누구보다도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후보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네. 이제 그 남편도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근데 저 운동권 출신들이 노동 현장에서 만나요. 네, 결혼을 예. 하게 되면요, 제일 많은 갈등이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양성평등 그 남자도 남편 될 사람도 다 인정하고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 그 저 여자는 뭐 다 가사 이런 여자가 해야 된다면 가부장적으로 그러니까 예. 거기서 항상 갈등이 터져가지고 뭐 부부싸움들 한 모습을 참 여러 번 지켜봤는데 근데 이제 특히 또 뭐 영상으로 나와서 이제 홍보에 올릴 거니까 저런 이제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겠지만 적지 않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번 선거야말로 무엇보다 원래 자녀가 많으면 네. 의혹도 많고 그래서 또 논란이 커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가지 마는 나무에.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자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를 홍보하면서 또 도움도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도 됐지만 또 뭐 논란을 많이 일으킨 또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에 네, 또 이용되기도 네거티브, 했고요. 네. 뭐, 예.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초창기에 뭐 끝까지 또 뭐 이렇게 논란을 빚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가정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잘 다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모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치러지는 조기 보궐 대선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방법도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처음 있게 되고 당선 선포도 조금 새로운 모습이 될 텐데요. 다음 대통령 이제 내일 아침에 중앙선관위원장이 의결을 하는 형식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대통령 임기는 바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의 바람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